정 없이 얘기하는데 네. 본능적으로 좀 더 뒤가 헷갈립니다. 아... 이제 예약돼 있는 겁니다. 혼나는 게 예약돼 있는. 오늘 맞겠구나. 예, 네, 맞겠구나. 네. 이제 일주일에 수학이 뭐 네 시간 들었다면 이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주일에 네 시간이고 영어도 그렇겠죠. 그러니까 네, 뭐 저는 그것들은 저한테는 많은 상처가 됐던 것 같고요. 김 선생님은 어느 순간 자신이 귀로 듣게 되면 상당히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. 계속 중얼중얼 말하면서 하고 또 일어서서 다시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이렇게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그건 이렇게 냈네 뭐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했던 거. 저 형이 보면서 이놈이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. 혼자 난독증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김 선생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. 때문에 다른 교사들과 함께 난독증에 대한 연구와 홍보를 하는 겁니다. 우선은 선생님들이 읽기장애 또는 학습장애에 대한 특별히 난독증에 관한 좀 더 자세한 학습을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난독증은 아주 오랫동안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걔가 그거로 인한지 잘 모릅니다. 즉 지금처럼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가 주어져 아이들을 세밀히 관찰할 시간이 없다면 알아도 발견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습 부진에 대한 연구가 학습 부진 영재에서 출발했습니다. 아이들이 똑똑한데 왜 학습이 저조할까? 생각보다 영재들은 초기 학습에 취약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재성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냥 흙에 묻힐 가능성 우리나라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? 취학 전엔 말이 늦을 경우 확률이 높고 뜻대요 같은 혀 짧은 소리를 늦게까지 하는 경우에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또 7세 아동의 경우 한글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뒤에도 낱글자에 대한 인식, 즉 소나무, 사과에 같은 시옷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소리내어 읽혀봐야 가장 잘할 수 있는데요. 소리내어 읽혀보면 조사를 건너뛰고 지 맘대로 바꿔 읽고 그렇게 좀 읽는 게 좀 버벅버벅거리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 뭐 가장 난독증을 의심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학습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난독증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걸음마당입니다. 난독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하나 둘 찾아 도와주면 많은 아이들은 감춰져 온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제대로 펼쳐 보일 수 있을 겁니다. 경기도 안양의 생활용품 판매점. 그런데 이건 뭔가요? 유모차의 아기 대신 강아지 두 마리가 올라앉아 있군요. 개팔자 상팔자라더니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. 앞에가 가려져 있을 때는 그냥 아기 유모차인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열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. 그러면 엄마 뭐야? 막 이렇게. 무더위에 짜증난다며 씩씩대는 이 녀석. 프렌치 불독 3살 앤입니다. 그리고 한 살 된 사비. 둘은 엄마와 아들 사이입니다. 여름이 되면 이 더위에 숨 쉬는 게 좀 힘든지 조금만 이렇게 외출을 할 때 산책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혀가 미끈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거든요. 저희가 낮에 좀 장시간 외출할 때 얘네를 꼭 데리고 나와야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좀 아무래도 요긴하게 쓰이죠. 그러고 보니 사람들 유모차하고는 모양이 좀 다르군요. 강아지 전용 유모차, 이른바 개모차인데 가격대도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것까지 있습니다. 좀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 못하시거든요.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안 해요. 그냥 아무 말 안 하고요. 넌 안 그래?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로서로 편한 게 좋지 않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편이에요. 어떻습니까? 전 이번에 취재하면서 개모차라는 게 다 있구나 처음 알게 됐습니다. 동물은 동물이지 좀 요란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.
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우리 주위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새 왜 이렇게 부쩍 늘어났는지, 또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반려